네, 다음은 순천 방송국 연결합니다. 송나영 앵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전남 요술을 행사차 찾았다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미래 교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가 오늘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남의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교육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교육 모습이 관람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인데요.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마련한 국제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의 이름을 글로컬 미래 교육으로 정한 것도 지역적 세계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수를 찾았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전남 학생들과 한국의 대입제도,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가치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공생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박람회 첫날,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등 4만 명이 넘는 참관객이 몰리면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전남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한 2030년 미래 수업 교실과 22개 나라 국제교육관이 운영되고 축구 지도자 손흥정 등이 참여하는 직업 토크쇼도 열립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22개국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글로컬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남 동북권 주민들은 전라남도의 의대 유치 공모 방식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순천과 여수 등 동북권 7개 시군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모 방식 신뢰 여부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이 73.8%, 신뢰한다 19%로 나왔습니다. 또 의대 신설 지역으로는 순천대 중심 동북권이라는 응답이 97.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순천시 등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4일부터 26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포인트입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으로 규정한 연구 용역 등 4건을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14연대 반란 과정과 정부 대응, 민간인 가담자 처벌 법적 재검토 등의 연구 용역에 대해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역과제 자체가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이순신 도서관이 2024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남 48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1위로 선정됐습니다. 2019년 개관한 이순신 도서관은 약 1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하루 평균 방문객은 2,000명으로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과 4차 산업 교육,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